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이제 17페이지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거꾸로 수업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수업을 잘 듣고 교과서에다가 기록해서 이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온라인 클래스 하기 너무 힘들었죠? 네, 선생님도 강의 올리고 또뭐 출결 체크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정말 혼란의 케오스였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이번 주는 선생님이랑 이제 대면 수업을 하니까 아닌가? 온라인 수업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안정됐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자, 교과서는 17쪽을 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 교과서 17쪽을 펴세요. 그리고 학습지는 또 제가 나눠드린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고 강의를 보시고 내용을 기록해서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7쪽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Alright, Dad.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She asked 그랬어요. 맞아요, 아빠.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그랬어요. Try to 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try to tell me.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She asked. 딸이 물어본 거예요. He explained. 그가 설명했어요. Daddy야를 설명했지요. Each of these objects has faced the same adversity, but each one reacted differently.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Each of these objects had faced the same adversity, but each one reacted differently.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물건들의 각각은, Each of these objects니까, 이 물건들의 각각은 had faced, 직면했다. The same adversity 그랬어요. 종이 쳤어요. 제가 지금 교실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종이 쳐가지고. 자, 그래서 had faced the same adversity 그랬는데 adversity 그러면은 역경, 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역경, 고난에 직면해 왔다. had faced니까요. had faced. had plus pp 하면 과거 완료인데 그쵸? 직면해 왔다. But each one reacted differently. 그랬어요. 하지만 다른 그 각각의 것들은 어떻대요? React.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다르게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응한 게 먼저인가요? 역경과 고난을 직면한 게 먼저인가요? 역경과 고난을 직면한 게 먼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직면하다는 had faced 그래서 had plus pp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 과거 사실이 나올 때더 과거인 거에다가 had plus pp의 표현을 쓰신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head plus pp는 과거 사실이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나열될 때더 과거인 것에다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e explained that each of these objects had faced the same adversity, but each one reacted differently. 이렇게 보시면 요거의 은유법을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장 그대로의 의미도 의미가 있지만 은유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은유법의 내용이 뭐냐면 When we face adversity, 우리가 역경을 직면했을 때 we react to it.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on our own way, 우리만의 방식으로 react, 반응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그거에 대처하는 그런 반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줄 볼게요. The potato was strong and hard, but became soft and weak after sitting in the bowl boiling water. 그랬어요. Potato는 처음에는 어때요? 포테이토 감자가 strong하고 강하고 그리고 hard, 딱딱하죠? But 하지만 became 어떻게 됐대요? Soft and weak. 부드럽고 약하게 됐다는 거죠. After sitting in the boiling water 그랬어요. Boiling water 그러면 끓는 물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e boiling water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The same adversity가 되겠죠. 그쵸? 고난 역경이 the boiling water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he inside of the egg was frazzled. 그래서 frazzled. 여러분, 박스 같은데 소포 구울 때 frazzled이라고 써져 있는 거잘볼수 있을 거예요. frazzled 하면은 잘 깨지는, 연약한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inside of the egg, 그 계란 속에는 어떻다? frazzled. 그러면 깨지기 쉽다. But 하지만 became hardened 그랬어요. hardened 그러면 hardened은 단단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hard가 단단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거기에 en을 붙여서 단단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됐고 그거의 pp형이 바로 hardened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깨지기 쉬웠지만 hardened, 단단하게 됐어요. After being boiled in the water, 물 속에서 끓여지고 난 후에는 단단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감자는 부드럽게 됐고 soft하고 weak하게 됐고 달걀은 fragile이었는데 hardened 하게 됐다, 강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개가 상태 변화가 서로 다르게 됐죠. The ground coffee. ground coffee는 갈린 커피를 얘기하는 거죠. 갈린 커피 콩은 stayed intact. 자, 여기 stay 다음에 형용사가 붙으면요.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유지했어? intact한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intact가 뭐냐면 온전한, 그대로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를 유지했어요? 온전한 상태를, 그대로인 상태를 유지했어요. But 하지만 change the water itself. 물이 그 자체가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Making it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fragrant 하게 만들었대요. and 그 다음에 flavorful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The ground coffee beans stayed intact. 커피의 상태는, 갈려진 커피의 상태는 그대로였지만 change the water itself. 물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쵸? making 어떤 상태로? fragrant 향기롭고 그 다음에 flavorful 그랬어요. flavorful 그러면 맛이 좋은, 풍미가 있는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쵸? 커피는 커피 가루를 넣어도 가루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물을 만나면서 아주 향기로운 상태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hich are you? 너는 어떤 거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감자 얘기했고 그쵸? 감자는 강한 거에서 부드럽게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달걀 얘기는 달걀은 약한 거에서 단단해진다 그랬고 세 번째는 자기 상태는 그대로 있지만 주변을 어떻게 향기롭게 바꾼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너는 뭐니? Which are you? 너는 뭐니? He asked his daughter. 그랬어요. 그는 아빠가 이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When adversity knocks on your door? 그랬어요. 역경이 adversity 그러면 역경이죠. 역경이 knock on 두드리면 your door 너의 문을 두드릴 때 how do you respond?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You can lose your strength through you start it strong 그랬어요. 너는 너의 힘을, 강함을 잃을 수 있다. through 비록 아 though네요. through가 아니고 sorry. though 비록 you start it strong 너가 strong 강하게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strong이라는 거는요. 유사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사보어가 뭐냐면 보어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 자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쓰여서 주어의 상황을 보충 설명하는 단어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died young 그러면은 그는 죽었어. 근데 뭐 어떤 상태로 죽었냐? 영한 상태로 죽었어 라고 할 때 그 영이 바로 유사 보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설명이나 명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동사 뒤에 바로 와가지고 그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걸 유사 보어라 그래요. 또 하나 예를 들면 she went home disappointed. 그녀는 집으로 갔어요. disappointed 실망한 채로. 여기서도 얘가 꾸며주는 명사는 없지만 그쵸 유사 보어라 그래서 went home 한 상태, 어떤 집에 간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유사 보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유사보어란 보어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 자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쓰여서 주어의 상황을 보충 설명하는 거. 알겠죠? 그게 바로 유사보어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you started strong 그랬죠. strong이 누구를 꾸며주지 않잖아요. 명사 같은 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뒤에 쓰여서 이 you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렇죠? 이런 애들을 유사보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strong이 꾸며주는 대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strong이 유사보어로 쓰여서 주어인 you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You can be tough with a stiff spirit though you started weak 그랬어요. 너는 tough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With a stiff 그러면 강한, 뻣뻣한, 강한 spirit. stiff에서는 stiff spirit 그러면 강한 정신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강한 정신으로 너는 강해질 수 있다. Though you started weak. 비록 네가 어떻게 시작했을지라도 weak, 연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 그쵸? 여기서도 weak가 앞에처럼 유사보어로 쓰였어요. 너가 연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 강해질 수 있다. Or you can change the circumstance. 그랬어요. Circumstance는 환경이에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circumstance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는 바꿀 수 있어. Circumstance, 환경을. 근데 어떤 환경? That was brought about. Bring about 그러면 어떤 일을 일으키다, 초래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래된 환경. By adversity. 역경에 의해서 초래된 환경을 너는 바꿀 수 있다. For the better.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Are you a potato, an egg, or a coffee bean? 너는 potato니, 아니면 egg니, 아니면 coffee bean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타입인가요? Potato, egg, or coffee bean. 자, 여러분이 어떤 타입인지는 수업 시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해요. 또 종이 쳤어요. 그렇죠? 쉬는 시간 종이.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 수업 시간 강의라면 그러니까 밤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 강의라면 교과서에만 해오시고 제 이 수업이 만약에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수업이면 이거 들으시고 학습지도 완성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학습지는 모두 수행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기록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제가 사인을 해드릴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 해서 오시고 그 모든 게 수행평가에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